예전에 눈이 보였을 때도 영화를 참 많이 봤어요. 영화는 참 삶에 있어서 힘들고 지치고 좀 뭔가 분위기 전환이나 환기하고 싶을 때 영화 한편 보고 또 함께 같이 보고 그 영화라는 게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추억 중에서 하나가 되게 큰 자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. 네,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전양호라고 하고요. 장애인 인권이랑 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중도장애인인데요. 중도장애인이라고 하면요.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면서 사고나 질병 아니면 원인불명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. 예전에는 만 5세 이전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선천적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 기준이 뒤로 가갖고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장애가 있으면은 중도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예전에 눈이 보였을 때도 영화를 참 많이 봤어요.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셔갖고 옛날에 뭐 피카다리 극장이나 뭐 헐리우드 극장, 단성사 이런 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같이 갔고요. 그리고 커서는 이제 비디오, 저희가 이제 비디오 세대인데 비디오 많이 빌려보고 또 친구들이랑 영화 많이 보러 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그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. 뭐 인생 영화라고 하면은 뭐 저는 그 로키가 참 좋았습니다. 뭐 1편부터 다 좋아하는데요. 영화를 보면은 아 저렇게 해야겠다, 뭐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으로 보니까 많이 이입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즐거워하고 행복했는데요. 특히 루키1에서 보면은 그 실베스터 스텔론이 이렇게 빈민가에서 어렵게 이렇게 천대받고 하대받으면서 살면서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게제 인생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. 좀뭐 식상한 답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주 특별한 형제라고 얼마 전에 신하균 씨 나온 거랑요. 그다음에 형이라는 다 이제 시각장애인 아니면 뭐 이게 장애인에 관한 영화가 사실 많이 기억에 남고요. 또 많이 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. 읽을 줄 알지? 사람 말이야, 누구나 태어났으면 끝까지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야. 저 같은 경우에는 듣잖아요? 들으면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이제 다 그림이 그려지고 아는 영화 배우나 아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게 이제 예전에 봤던 그런 그림이나 화면 같은 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, 머리에서. 예전에 TV나 영화에서 보던 배우들을 다 알아요. 딱 들으면. 한마디도 만약에 딱 들으면 알아요. 나건의 밤은 한 세네 번은 봤을 거예요. 차승원 배우의 얼굴도 알고. 그다음에 엄태구 씨는 얼굴은 잘 모르지만 밀정인가? 거기서 나온 거랑 그런 것 때문에 알았고 전 차승원이 나오는 거는 다 재밌었어요. 차승원 씨의 독특한 코믹 있잖아요. 그게 확실히 많이 되게 세련되게 느껴졌었어요. 비장애인들이 흥미롭게 아니면 관심 있는 거 아니면 그 영화 괜찮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똑같이 다 가서 보시고요.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많이 안 오시고요.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느끼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다고 저는 느껴요. 주로 저는 이제 강변 CGV에서 많이 보는데요. 극장에서 이제 그 배리어프리로 하는 거는요. 거의 다 따라다니면서 봤고요. 요즘은 TV에서도 자주 해주고요. 실로암폰이라고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있거든요. 핸드폰에 이렇게 어플처럼 까는 거. 그거는 영화들이 다는 아니어도 대부분 화면 해설로 이렇게 영화를 즐길 수 있게 있어갖고 그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용하고. 이제 시청각 장애인이 이제 함께 이렇게 보는 거를 같이 봄이라고 하는데요. 서비스를. 그 영화 할 때마다 그렇게 소개가 나와요.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라고. 어쨌든 그렇게 같이 보면서 저희는 화면 해설을 듣고 또 거기 같이 함께 계시는 분들은 자막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동구야, 저쪽으로 가. 연락 빠르게. 연락 빠르게. 동구가 휠체어 뒤쪽에 지지대에 올라타 경사로를 바람처럼 내려간다. 경사로 코너에서 한 발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벽을 톡 쳐서 턴.
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. 그러니까 좀 입체적이고 뭐 영화라는 게 꼭 말이나 소리뿐만이 아니라 그 표정 연기 같은 거 있잖아요. 말 없는 행동 그런 것들 다 그래도 전문 성우분들이나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직 잘 하셨겠습니까? 마치 이런 거예요. 그 화면 해설로 인해서 마치 흑백 TV를 보다가 어렸을 때 칼라 TV를 보는 느낌. 단순히 영화를 본다는 게 다양한 자신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아니면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장애인은 아무래도 제약된 게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주로 저는 이제 강변 CGV에서 많이 보는데요. 또 지금 저희 집이 문정동인데 8호선 타고 잠실에서 갈아타면 두정거장만 가면 강변역이거든요. 그래서 아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로 화, 목, 토 이렇게 시간이 되어 있고요. 화요일 날은 저녁,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오후, 뭐 토요일 날은 오전인데 화요일 날 끝나면은 9시, 10시예요. 영화가. 그럼 저같이 그 집에서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도 그런데 진짜 큰맘 먹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많이 어렵겠다.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약된 것도 많고 또 선택의 폭도 좁고 그냥 딱 문 하나 정도 열어놓고 여기서 일로 들락날락 해라 이런 느낌이죠.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저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장애인들은 꼭 이렇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와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맞춰서만 하니까 그런 게 좀 아쉽네요.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 사람들은 그 참 억지로 했구나. 그 시각장애인이랑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풀이 안 되는 게 비장애인들은 알아서 뛰어서 앉을 수 있는데 장애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들의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걸 좀 다시 뭐 매주 뭐 주 3회 한 달에 그렇게 한 건 아니더라도 좀 어떻게 좀 반영이 돼서 저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라는 이유로 그냥 장애인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의견에 듣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싹 없애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매우 좀 아쉽죠. 그 저희 어머니랑 사실 그 어렸을 때 헤어져갖고 7살 때 어머니가 미국에서 오셔갖고 어머니랑 같이 이제 살게 되었거든요. 근데 어머니랑 저랑 아무리 모자지간이라 그래도 금방 친해질 수는 없었잖아요. 근데 영화를 같이 보고 또 이제 예전에 유행했던 경양식집 가서 돈가스를 먹고 그렇게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또 어머니랑 많이 친해지게 될 수 있고요. 또 초등학교 때 방학 때마다 만화 영화를 했어요. 그때도 어머니께서 대부분 다 저를 데리고 가시었고 또 책받침 받아오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영화라는 게 단순히 그 시간에 즐기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추억 중에서 하나가 되게 큰 자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. 물론 어머니와 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 연인 관계에도 친구들끼리도 이런 것들이 참 그 영화라는 것을 통해 갖고 사람들이 함께 더 친해지고 또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즐거워지고 그 영화는 참 삶에 있어서 힘들고 지치고 좀 뭔가 분위기 전환이나 환기하고 싶을 때 영화 한 편 보고 또 함께 같이 뭐 영화를 가지고 논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있어서 영화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도.